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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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그녀와 왔다. 부산의 레전드 얼짱 유혜주 양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과연 얼마나 레전드 얼짱이길래 얼짱 시대를 이렇게 애를 태웠는지. 얼짱 시대 2부터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하면서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부모님 허락을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부모님 짱. 부모님 짱이에요? 네. 많이 피곤하죠? 눈이 좀 풀렸어요. 자, 혜주 양이 그동안에 루머가 너무 많아서 이게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 아바타다 뭐 박지호가 여장을 했다는 등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루머들을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아는 루머 뭐가 있습니까? 실물 후기 같은 걸 보잖아요. 네. 그러면 딱 반이랑 반이에요. 진짜 엄청 이쁘다, 여신이다, 이거랑 별로다, 뚱뚱하다 뭐 이런 글이 많아가지고 되게 궁금해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예뻐서 부산의 학교 출신 거기에 표지 모델로 활동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싶다, 나도. 학교 표지 모델은 학교의 얼굴입니다. 근데 전부 얼굴을 뜯어고쳐가지고 됩니까? 그런가요? 네. 유혜주 양의 레전드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영화 포스터 같이 나왔네요. 근데 진짜 이대로 생겼으면 정말 이쁜 얼굴이에요. 진짜 완전 요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많이 속아왔거든요, 저희가. 누구 아이유 닮았다. 박시연 닮았다. 진짜. 자,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깍둥이 같아. 우와. 닮았다. 우와. 오빠랑 동생이라 그래도 믿겠다. 언니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포토샵을 한 명이 해주지 않나. 그래서 똑같이 얼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박지호 군 얼굴은 우리가 뭐 사진도 보고 실물도 봤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만약에 나왔는데 틀리면 같이 찍어가지고 직감만 싹 때려. 아, 사진을 보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부산의 레전드 얼짱 유혜주 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또 헛돈 썼다, 헛돈 썼어. 멋있어요. 멋있어. 연예인 나올 것 같아요. 자,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유혜주 양 나와주세요. 매 시즌마다 찾아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네요. 이번 시즌도 잘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하트 끼고 나왔는데. 난 팩트 타고 나왔어.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말이죠. 왜 여기 타고 있다 내립니까? 일단 신비감을 더 주기 위해 가지고. 아, 보디가드입니까? 네, 제가 보디가드입니다. 그러니까 혜주 양은 이 안에 타고 있습니까? 네, 타고 있습니다. 아, 저는 봤습니다. 약 30cm 거리에서 정확히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무슨 영부인도 아니고 너무 이거 오바한 말이야. 나와주세요. 레알 남신 박지호의 영원한 킨샷, 부산 얼짱 유혜주.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킨샷의 킨샷 유혜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말이죠. 지호 군이 나오니까 존재감이 확 줄었어요. 개찌렁이 흉내 봤어요? 아니요. 못 봤죠? 보고 싶죠? 자, 개찌렁이. 여기 아파요. 에이, 야, 그 정도 참을 수 있어, 남자야. 여기 아픈데. 나오기 잘했죠? 여기 이런 곳이에요. 자, 실물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진만 보다가. 뭔가 되게 몽환적이게 예쁘게 생겼네요. 몽환적이다. 아, 그래요. 사진에서는 되게 많이 닮았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닮은 것 같진 않아요. 이미지가 좀 둘 다. 아, 둘이 이미지가? 네, 혜주는 좀 순수하고
얘는 좀 청순해. 잠깐만요, 뭐 하다고요? 아니, 그, 혜주가 순수해 보이고. 어. 얘는, 얘도 청순해 보이죠? 얘 청순하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잘했지. 잘했지, 그런데, 친구가? 잘했습니까? 어. 자, 애솔량. 진짜 얼굴이 되게 착해 보여요. 나 착함. 아. 이마를 이렇게 가렸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요. 이마 메이크업 안 해서. 아, 이마를 메이크업 안 해서? 아, 색깔 다른 거 절제 안 해요. 역시나 신비주의입니다. 이마 보여줄 수 있죠? 이거 앞머리 가발이라서. 가발이야? 이거 정말 가지가지 한다. 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얘 나이거리가 무슨 머릿결이 개털인가 내가 생각했거든. 앞머리 공개할 수 있어요? 앞머리 딱 하면 진짜 박시영 같을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약간 하춘하다는 것 같아. 실물이랑 사진이랑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주 양? 조금. 조금.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 그래도 비슷은하다. 자, 차렷! 어디를 손댄 겁니까, 이거는? 실제로 볼 땐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진 같은 거 찍다 보면 볼살이 좀 보여요. 그래서 볼살만. 죄송한 얘기지만 실제로 봐도 조금은 사진 많이 조금은. 네. 부산 레전드 여신도 아. 피해갈 수 없는 코너입니다. 실물 후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물 후기입니다. 아이디 새털처럼 가벼운 입. 유해지 사진만 봤을 때 나도 유불리였음. 근데 실물 봤을 때 진짜 충격의 쓰나미. 문야의 실물보다 충격이었음. 문야의 실물보다 충격이었음. 약간 떡대도 있고 피부는 100% 뽀샵. 하지만 눈은 정말 매력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문구는 문야의 실물보다 아, 충격이었음. 야, 이건 엄청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충격의 쓰나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실물 후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서 봤을까요? 부산에서 봤겠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아, 약간 떡대도 있고. 키가 몇입니까? 68. 68. 사실 건강미 넘치는 체구 아닌가요? 딱 보기 좋은데. 네, 좋죠. 네. 자, 피부는 100% 뽀샵. 피부 안 좋아 보여요. 아, 제 눈에는 여지가 않은 사람은 다 좋아 보여요. 좋네요. 아, 비단계 실크입니다, 실크. 아, 근데 이 새털처럼 가벼운 입 아이디를 봤을 때는 넌데. 뭐야? 저 네버 크라이. 절대 울지 않는다고?